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군소정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낮춰주면 지금도 바로 가능해집니다. 우경기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현충원을 찾아 사직생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엔 당선인 전원이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김해 봉화마을에서 워크숍도 가질 예정입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당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정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계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우선 나설 계획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원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이나 간사가 될 수 있습니다. 12석인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새진보연합 등과 손을 잡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이 있었죠. 평화민주당이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진보연합 측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건 없다면서도 지난번 조국 대표 예방 때도 공동교섭단체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낮춘다면 당장도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 기준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상생국회라는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조국 혁신당에 대해 중요한 정치 세력이라 당연히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